Where's Cheetah? It's not even summer. What? Did DJ Kato play Summertime Sadness?니들 부모님 오시라 그랬어. 네? 어? 너희들한테는 얘기 안 해서 미안한데. 아니 우리 삶인데 부모님이 왜 관여해야 돼? 부모 없이 너희들이 났어. 니네 삶이라니. This is my life. Yes, this is my life too. Baby, please don't go. I love you. I can't live without you. Then die. 슬기야?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슬기야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아까 관계였네. 지금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네. 슬퍼? 아니, 나... 이거!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야! 해보자는 거야? 야! 착하지? 착하지? 이거 누가 그렸어, 여기? 야! 이러고 And then. Fuck. Am I gay? No, no, there's no way. Good morning.때 걸그룹 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하고 아이돌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네요. 자, 시타는 아이린, 시구는 슬기. 뜨거! 이따가 저녁에 수영하러 갈 거예요. 안무해. How you doing? Well, I'm doing just fine. I lied. I'm dying inside. 밴드! 언니들이죠? 뭐해 지금? 우리들이 안 볼게! 뭐 하는 거야? 왓더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 아주 유잼 컨셉입니다. 아, 유잼 컨셉이에요? 오늘 저 노잼 아니에요. A few moments later.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뭐야? 미안해. 뭐야? 노잼, 뭐야? 노잼 실기라서 그래, 노잼 실기.
개인기가 없어서 미쳐버리겠어요. 어, 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요. 나도 개인기가 없어서 미쳐버리겠어. 그거 뭐예요? 뭐예요? 그거 뭐예요? Bonjour, je m'appelle Wendy. Bonjour, je m'appelle Yeri. 쟤는 뭐를?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하면서 다시 봤어요. 누가 벗어야 컨셉인가? 3, 2, 1, 똥 마려! 오늘 저녁 식사 기억나시나요? 네. 엄청 많이 드셨어요. 먹게요. 자, 여러분 먹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야, 그거 진짜 입에 넣는 거.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아, 그 뭔지 얘기해 돼요. 이거? 네. 슬기언니가 네. 방귀 끼는 소리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면? 자 어떻게 한다면? 자 저기 어 그 뭐야? 슬기언니가 방귀 끼는 소리 아니야. Why are we still here? Just to suffer every night. 하이파이브 어? 타조 땡 타자 타자라 그랬지 타코. 타자 어 나 타코 할라 했는데 땡땡땡 와! 아니, 공정하게 얘기해. 둘 다 땡이 둘 다 땡이. 하유! 저. 안녕? 안녕? 리얼리티로가 레드벨벳이 방콕으로 떠나볼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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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기하자, 그. 사진을 찍은 거에서 네. 이제 만든 조이의 선물이 있어요. 와, 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리랑 웬디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둘 다 별로야. 야! 제가 이제 1등인 3등 보면 되는 거죠. 3등은 열심히 카운트를 외친 슬기, 풀어진 신발끈과 헤져버린 신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한 얼굴로 거울을 쳐다본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온무파탈 매력의 소유자 전설의 연승이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온난이 정신 어디다 팔아먹었어? 어, 깜짝이야. 배 두 개 남았어. 배 두 개. 좀 약 올리는 느낌인데? 좀 약 올리는 느낌인데? 네 명 딱 사이좋게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 재미리 이거 먹으면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아직 안 갔어요? 야 이거 약간 어떤 처음 나가는 신발끈을 안 먹고 연습을 하니 연습하기도 전에 발목 나가고 싶어? 언제 풀렸지? 언니 하잖아요. 야 이 시간에도 누가 네 생각해주나 보다. 이런 게 있어? 어휴 바보. 넌 웃는 게 이쁘니까 너가 좋아하는 음악 할 때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해. From the makers of one of the most successful dramas in recent history comes the follow-up series, The Slap. Yeah.